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달이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각 잡고 인사하려니까 됐다 어색하네. 오늘은 일상 영상 아니고요. 렌즈 리뷰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저의 근황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할까 엄청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것만 간단히? 간단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2023년 7월 21일에 연남동에 와인샵을 오픈을 했었잖아요. 저의 소중한 첫 가게 연남동 와인샵 포도가 다음 달 5월 10일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거 사실 지금 세 번째 시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할 때이 얘기 딱 내뱉고 눈물이 터져가지고 약간 애매해져가지고 삭제를 했는데 세번 말하니까 눈물은 나지 않네요, 이제. 이거를 한다고 말하는 것도 되게 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게 됐고 끊는다는 것도 되게 좀 갑자기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이 사람 너무 이거를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었어요. 연남동이 굉장히 핫한 동네이고 유동인구가 많고 막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기대를 했던 것도 있는데 예,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언젠가는 이게 끝이 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긴 했어요. 저는 제 평생 직장을 차리려고 했던 건데, 평생 직장이 아니라 찰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진짜, 되게 좀 오래 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도 어찌됐건 바로 포기하고 싶진 않고 저도 요거를 살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끝이라는 생각을 굳이 진지하게 막 하지 않고 그냥 이 가게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2주 전까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갑자기 닫아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4월 17일인데, 앞으로 3주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남동에서 저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3주의 기간이에요. 혹시나, 나달이 가게 한번 가야지 벼르고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저랑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게를 닫기는 해도 제가 뭐 유튜브를 그만두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제 애착이 가는 가게를 많이 보여드렸고 그 모습을 재밌고 흥미롭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딱 닫혀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사실 이전에 지금 재밌게 일하는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끼고 이 영상을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많이는 안 사셔도 되니까 구경이나 하고 인사나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9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는, 진짜 재밌는 일을 찾았다라는 것도 있는데, 아유, 이거 안 되겠어.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 운영하는 9개월 동안 제가 계속 안경 쪽 일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도를 했던 거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정말 재밌는 일을 찾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었고 무엇보다 9개월 동안 진짜 많은 구독자님들이 저희 가게에 와주셨거든요. 저 힘들 때마다 매출에 도움도 주시고 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던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저씨 아직 3주 더 운영해야 되는데 너무 끝 같잖아. 이제 저 정리하는 거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하고 언니 뭐할 거예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미리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지금 일이 너무 좀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일이 좀 갑자기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찌됐건 이 가게를 계속 꾸려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 다음을 진지하게 엄청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결론, 계획이 없다. 강제로 쉬면서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방황을 하게 되었네. 나의 30대. 이게 무슨 일이란. 오늘 할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제가 오늘 전에 찍어놓은 애들, 편집 안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이 올라간 후에도, 이럴 줄 모르고 되게 열심히 일을 하는 제 모습이, 당분간은 좀 영상이 나올 것 같고, 잘 정리하는 모습도 잘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릴 게 있을 수도 있고, 저 나름대로 기록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영상으로 저는 계속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 저의 첫 가게 포도 연남점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남동에서 만나요. 너무 늦지 않게 오시고, 먹을 거 사오지 마세요. 안녕.